오! 괜찮아 괜찮아. 이 정도로는 존버맨들은 꼼짝을 하지 않지. 뭐야? 얘 이 친구 어떻게 올라갔어? 뭐야 이 친구? 야! 엉덩이 치워 인마! 좋아. 이 친구 빠르게 먼저 살립시다. 아 이 친구 살리려면은 안녕하세요 여러분, 김계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하, 숨막혀.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다시 한번 생방송을 하게 되다니. 생방송 알러지가 있는 내게는 이보다 더 힘든 일은 없어! What the fuck? 라고 대본을 잠깐 써놨습니다. 자, 생방송 알러지가 좀 있잖아요. 일단 아주 가볍게 카라킨에서 존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손풀기로 실시간 더빙? 아 이번판 살짝 더빙톤으로 한번 해볼까요? 자 아카라킨에 내리자마자 수많은 갈매기들이 보이는데 바로 수풀을 찾아 누워주도록 합니다. 바로 오른쪽에서 사운드가 들리는 상황. 하지만 김계정은 정확히 숨지 못해서 아직 새알머리가 보이는 상황이다. 이럴 땐 뛰어! 자 틈틈이 보이는 구급상자는 먹어주도록 합니다. 바로 옆에 블랙존이 떨어졌어요. 이것은 내 발소리를 줄여서 사람들에게 내 발소리를 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죠. 일단 수풀 보이는 대로 바로 숨었는데 중간에 잘려있어가지고 살짝 이 야식구리한 노란색 팬티가 보이는 상황이에요.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자기장이 일단 괜찮으니까 여기서 한 턴만 버티고 아 바로 옆으로 들어가자. 여기지. 완벽. 감사합니다. 형 진짜 20대 맞아? 아무리 봐도 사실 큼큼. 저는 25살 이제 올해로 반 50 됐다고. 어? 저 앞에 지금 사람 하나 오고 있어요. 제가 볼 때 아래에 있는 애가 이길 것 같아요. 엄폐 하나도 안 끼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실력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죠.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따다다다다다 요 정도 직감력은 있어야 빅 존버맨이 될 수 있다. 아하! 사방에서 아주 그냥 총소리가 나는데 저 혼자 아주 편하게 있죠. 이것이 존버의 그런... 장점. 괜히 손 아프기에 레이팅 올릴 필요가 없다. 아 오늘 김한혜랑 같이 게임? 뭐야? 방금 나 쏜 거 아니야? 저번에 상반신 발몸 근육을 굵고 집에서 발만 있는 채로 쫓겨난 게 아닌가 걱정했습니다. 아이 그렇게 박하지 않습니다. 저희 김한혜는 용돈방에서 지면은 돈을 안 주... 사랑해요. 손에 땀난다. 유석! 존버의 문제점. 주변에 아무 상황이 없으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. 와... 자기장 바로 이동해 주도록 합니다. 일단 사주경계 살짝 해주고요. 바로 달립니다. 괜히 무빙치면서 막 옆으로 옆으로 휘끼휘끼 앉았다 일어났다 할 필요 없어요. 그 안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면은 존버는 승리합니다. 오케이! 달리다 보면은 자기장 중앙으로 Get inside. 어? 여기서... 보급 하나 떨어져서 길리 슈트 입는 가게에요. 떨어져라! 오! 야 저건 아 딱 머리 위로 떨어지면 딱인데 갈까 말까. 아 근데 저번에도 한번 저 보급 유혹에 끌려가지고 치킨 가게였던 거 한번 놓친 적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 내 바로 앞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내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. 이미 떨어진 지 3초 지나가지고 못 먹어요 저거. 야 뛰어! 치어! 아, 좋았어 일단 자기장. 어? 자기장 안 들어가네? 아 이거 앞에 수풀이 없어가지고. 근데 사실 제가 존버맨을 헤어스타일을 안 기르는 이유 바로 저런 수풀에 누워도 안 보인다. 안창패예요. 좋아요 좋아요. 어 잘했어 나 잘했어. 아 한 명만 같이 하자. 오케이 바로 준비합니다. 난 구독자들의 실력을 믿어. 근데 이 친구는 꽈찌주가 아닌데? 뭐 이분들 마이크가 안되나? 마이크 안되세요 여러분들? 마이크가 안되는 존버맨은 존버맨이 아닙니다. 좋을까? 합장합니다. 마이크가 안되는 존버맨은 존버맨이 아니다. 실시! 대박. 잼민이는 숙제하러 가 임마! 에? 중딩. 그럼 중민이네. 좋아. 잼민이 아니고 중민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. 이번판 총을 들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다 모두 비행기에서 벨트를 벗어주십시오.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. 지금 당장 벨트를 벗도록 합니다. 실실! 실실! 자 이번 존버는 우선 우리의 꿈의 향언지라고 할 수 있는 다리 존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아 좋아. 목소리 아주 까랑까랑하고 귀여운 중민이에요. 마치 김계정의 어린 시절을 본... 잼민이다 잼민이. 주먹으로 팹시다. 노우. 어? 쟤 떨어 죽었어. 어 근데 쟤 신경 쓰다가 내가 못 올라갈 판인데. 아 나 쟤 구경하다가 내가 떨어졌네. 님들 내려오세요. 다리 위에 올라가는 짓은 너무 야비합니다. 꿈의 향언지라고 할 수 있는.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하는 정보 장소이기 때문에. 자 보트 타고 김씨 표류기 하러 갈 겁니다. 따라오세요. 출발.
아 이쪽인데? 빠른 드리프트. 자 부트캠프 옆에 가면은 아주 조그만 섬이 있어요. 거기에 TV가 있는데 그 TV 잠깐 시청하면서 우리의 앞으로 존버 계획을 짜보도록 합시다. 오케이? 오! 괜찮아 괜찮아. 이 정도로는 존버맨들은 꼼짝을 하지 않지. 뭐야? 얘 이 친구 어떻게 올라갔어? 뭐야 이 친구? 야 엉덩이 치워 임마! 야 엉덩이 치워 냄새나 임마! 아씨 아우! 좋아 일단 이 친구부터 살리고 본다. 알겠나? 반말하지 마라 임마. 알겠나? 좋아 이 친구 빠르게 먼저 살립시다. 아 이 친구 살리려면은 왜 친구가 죽었지? 잘 모르겠네. 일단 이동하도록 합시다. 왜 죽었지? 모르겠네 나는. 아니에요 노렸네. 아니 저 팀킬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. 김계정은 죽었으면 죽었지 팀킬을 절대 하지 않아. 근데 왜 자꾸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 나. 근데 저 왜 죽었냐면은 존버맨 스킨을 안 끼고 있어가지고 내구성이 떨어져서. 네 알겠죠. 그 친구한테 잘 이해시켜주세요. 내 잘못 아니라고. 헬로우. 좋아 저기 보트 하나 있으니까 이거 기름 별로 없으니까 갈아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. 아니 말이 안 통하니까 죽겠다니 말도 안 돼.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. 갈아타고 자 갑시다. 뭐야 이것도 기름 왜 이렇게 없어. 자 그냥 바로 들어갑시다. 임시 표류기 하기 딱 좋은 요섬. 가자 가자 세월이 노리는구나. 아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 끝에 추임새로 막 이렇게 음을 넣는다는데 나도 그럼 되니까 막 앉을 때마다 아이고 어디 보자 이러고 뭐해 보트는. 괜찮아 난 안 맞아. 도착 꿈의 섬. 어깨 딱 꼬들렸어. 미청 어디 보자 지금 몇 시죠? 천하무적 야구단 들어보세요. 천하무적 야구단. 아 이걸 모르네. 자 앞으로 있을 존버 생활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해봅시다. 어디 의견 있어요? 있는데 이씨 이게 올라가기 거기 올라가 계세요. 아 이 친구 이거 존버에 존자도 모르는구만.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 이거 기름도 없어 이거 큰일 났네. 자 일단 내립시다. 자 앞으로 당신의 역할은 보급 비행기가 지나가면은 보급 상자가 어디에 떨어지는지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아 오토바이 소리 납니다. 누우세요. 야, 조용히 해! You what? 아, 왜 앉아, 이거? 뭐야? 얘, 이 친구. 저격이. 꽈치쭈다, 꽈치쭈! 지금 방송을 이 친구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, 기회를 틈타서 죽여야 돼요, 이거. 도망갑시다. 이놈이 타고 온 오토바이 어딨어? 저 앞에 또 누구 있어? 뭐야, 누구야? 쟨 꽈치쭈가 아닌데? 이 친구의 두건과 모자는 쓸모가 있어 보여. 벗깁시다. 자 분장합시다. 아까 그 녀석한테 들키지 않도록 오토바이 타고 절벽 끝으로 올라갈 겁니다. 타세요. 존버 장소는 수시로 바뀌어줘야 또 존버의 맛이지. 오토바이 소리 나 또. 어디야? 아, 살려줘. 저기 원래 차가 있나? 오 떨어져. 일단 절벽에 계속 붙어있다가 다음 자기장 되면은 넘어갑시다. 아 이거 처음부터 다리를 성공했어야 됐어 내가. 가자. 아니에요 배가 아마 이번 판까지만 할 거예요. 지금 너무 루즈해져가지고. 오. 이런 결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이게 너무 루즈해. 내가 봐도 너무 재미없어. 자 여러분들 바로 테이크 2 항아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미안해 중민이들아 항아리 하러 가자. 아 어떻게 쟤들만 쏙쏙 골라 죽지? 왜 나만 자꾸 사는 거야 나만. 왜 물속에서도 숨 안 막히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? 자 수고했어 중민이들아.